진짜 이 공기를 다 마시고 싶다. 우리 땅에 갑니다. 나 알아서 포기해.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. 저희 오늘은 진짜 복도에 갑니다. 예! 태극기도 준비했어요. 맞아, 태극기도 준비했고요. 이건 가는 거니까 독도한테 소원. 오케이. 우리의 소원인가? 독도를 위한 소원인가? 둘 다 할 수 있어. 둘 다 빌어주자. 독도를 위한 것도 빌어주고, 우리도 빌고. 좋아. 좀 이따 봅시다. 좀 이따 봐요. 안녕. 과연 저희는 기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? Go! 나이스. 잡아줘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야, 날씨 대박 좋아. 오, 나온다. 우와. 야! 오! 내 카메라에 폭포가 나왔네. 사실 여기에 사는 게 그냥 육지에 사는 것보다 그렇게 막 편하진 않잖아? 근데도 이렇게 살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또 독도랑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이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어. 진짜 우리끼리 또 왔으면 좋겠다. 그때 유정이도 같이 해갖고 꼭 독도를 한번 밟아보고 싶어. 좋아. 진짜 크다. 나 이렇게 큰 섬인 줄 몰랐어. 다르구나. 직접 보는 거 왜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말 더듬지? 직접 보는 건. 일부 차량이 해줄 수 있어. 오케이. 태극기. 여기도 태극기 있고 저기도 있고. 맞아. 우리도 들고 있고. 안녕. 진짜 또 올게요. 또 올게. 아, 대박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감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꼭 한 번쯤 와봤으면 좋겠습니다. 딱 보는 순간 뭔가 그런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. 맞아. 다음에 또 오자. 맞아. 안녕. 진짜 재밌었어. 딱 가는데 진짜. 맞아. 하늘이랑 그 독도가 보이는데 진짜 너무 예뻤어. 맞아. 진짜. 여기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잘 보이는 데가 있대. 어, 진짜? 어, 거기 가가지고 한번 독도를 위에서 한번 봐자. 아, 좋아. 위에서 보면 또 다를 것 같아. 맞아. 갑시다. 오케이. 근데 나 배고파. 안 하고 카메라 치면 돼요. 잠시만요. 못 올라가라는 거예요. 여기 영상 편집돼. 야, 근데 진짜 가벼워. 야, 나 완전 가뿐하게 되는데? 앉아시죠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졸려. 고생하셨습니다. 내려갈 때도 가능할까? 나 무서운데. 내려갈 때 좀 조심해야 돼. 맞아. 이렇게 돼 있으니까. 20년 동안 남에 대한 불신을 갖고 살아온 김지우 씨. 이번에 드디어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. 처음 앞에 본 김지우입니다. 친구를 믿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계단이 너무 많았어요. 사실 오늘 여행까지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었는데, 그치? 오늘 여기는 전망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약간 기대 안 하셨는데 설악산에 가보면서 전망대도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. 저 오징어 다이브는 지우가 탈 빼고, 저 옆에 건 주영이가 탈 거고, 저기 있는 건 나야. 넌 뭔데, 오징어? 어. 일단 이틀이었는데 이틀 같지 않았어요. 맞아. 뭔가 후루룩 지나간 거 같아. 맞아.
그래서 대회 승려였겠지? 딱 햇빛이랑 맞아. 독도랑 그 예쁜 바닷물이랑 같이 보이는데 헉, 너무 예뻤어 진짜. 독도 엄청 컸어. 맞아. 다음에는 올라가 보겠다. 밟아야겠지. 다음엔 꼭. 땅을 밟고 오겠다. 어, 맞아. 태양산업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좀 더 많이 개발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여행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다음에는 바다 짚라인을 타보고 싶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